청주 예술의 전당 앞에 대형 직지 형상물이 들어섰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직지 코리아가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신미 기자가 전합니다. 금속 활자 블럭이 11m 높이로 우뚝 섰습니다. 프랑스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직지 학원의 활자 16,000자를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에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직지 코리아로 들어가는 관문 직지월이 위용을 드러내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축제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국제대회로 승격돼 처음 열리는 직지 코리아는 11개 나라 35개 작화팀의 아이디어를 담아낼 전시장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 론 아라드가 청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직지 파빌리온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We are so excited to be in the 직지 Korea International Festival for which we're doing a pavilion inspired by 직지? subject by the book. 직지 세상을 깨우다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가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엿보는 직지의 창조적 가치가 특히 재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행 보증 수표였던 직지와 구텐베르크 성서 원본의 동시 전시가 무산된 만큼 국내외 유명 작가를 앞세운 직지 세계화 시도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